안녕하세요. 오늘은 몽고 만능 맛간장으로 국화 반찬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농협 한나로마트에서 이두 가지 간장 판매 중에 있고요. 오늘 저는 국찌개용 맛간장으로 북엇국을 또 조림 볶음용으로는 두부조림을 만들 거예요. 황태포 두 주먹 정도를 물 자작하게 부어서 손으로 찢거나 가위로 잘라요. 다듬을 때 가시도 이렇게 정리하고요. 건더기도 팍팍 퍼서 먹을 거라 아이들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북엇국을 끓일 거예요. 한 주먹 반은 냄비에 담고요. 반 주먹 정도는 물기 쫙 짜서 계란물에 버무릴 거예요. 무 3분의 1 정도 나박썰기해서 황태포와 함께 냄비에 담아둬요. 국찌개용 몽고 만능 맛간장은 100% 국산 다시마와 표고로 풍미를 높였고, 국산 해물로 감칠맛을 올렸기 때문에 추가로 따로 미국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미역국, 소고기 미국, 시금치, 나물 등에 사용하면 좋은 이 간장으로 저는 오늘 뽀얀 국물에 북엇국을 끓일 거예요. 송송 잘게 썬 대파는 계란물로 버무릴 거고요. 크게 썬 것은 국다 끓이고 넣을 거예요. 불린 황태와 무, 거기에 종이컵으로 물한컵 넣고 참기름 두 스푼 넣고 굵은 소금 반 스푼 넣고 볶아요. 북엇국에 가는 몽고 만능 간장으로 할 건데요. 100% 자연 숙성된 만능 맛간장이라서 맛이 부드럽고 순해요. 국산 재료로 감칠맛을 낸 간장이라 추가로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되니 요리 초보자분들이 음식할 때 맛내기 쉬워요. 황태와 무를 넣고 볶아서 이렇게 뽀얀 국물이 나왔어요. 물 1리터 넣고 끓이고요. 이렇게 거품 좀 걷어내고요. 좀더푹 끓여야 북엇국의 깊은 맛을 낼수 있어요. 마늘 다져서 한 스푼 넣어줄 거고요. 북어와 무만 넣고 볶았을 뿐인데 국물 정말 뽀얗죠? 다진 마늘 넣고 여기에 국찌개용 몽고 만능 맛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북엇국 거의 완성이에요. 여기에 물기 꽉찬 황태와 대파, 계란물을 넣을 거라 간은 좀더 세게 해도 돼요. 매 끼니마다 국이 꼭 있어야 하는 우리 집. 맛있는 국간장으로 국을 끓이니 가족들이 잘 먹어요. 오늘 북엇국은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게 끓여보았어요. 마무리는 황태포와 대파를 계란에 버무린 것을 북엇국에 던져 넣어요. 예전에 유치원에 근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조리사님이 북엇국을 이렇게 끓이시더라고요.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북엇국을 가끔 이런 식으로 끓여요. 이렇게 끓이면 북어와 파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마무리로 큼직하게 썬 대파를 넣어요. 잘 끓여졌죠? 한솥 끓여서 식힌 후 보관통에 넣고 냉장 보관해 두고 먹어요. 이번에는 조림볶음용 몽고 만능 맛간장으로 두부조림 해볼게요. 간장이 맛있으면 대파만 넣어도 양념간장이 맛있죠? 오늘은 냉장고 파먹기로 남아있는 채소도 넣어볼게요. 냉장실 야채 칸에 파프리카 조각 남은 게 있어서 이것도 잘게 썰어서 넣었어요. 만능 맛간장 조림볶음용에 8가지 다양한 재료를 정성껏 달여서 은은한 단맛과 천연 감칠맛을 냈다고 해요. 두부조림 해먹고 양념장이 남으면 생김 구워서 밥 싸먹으려고 간장 8스푼 넣고 넉넉히 만들어둬요. 간마늘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윤희견 선생님 레시피 참고했는데요. 거기에서는 물엿을 넣으라고 하셨는데 없어서 올리고당 두 스푼 넣었어요. 맛술 한 스푼 넣었고요. 간장이 맛있으니 물엿이나 맛술 따로 넣지 않아도 되는데요. 윤희련 선생님의 그 두부조림 맛을 최대한 내보려고 넣어보았어요. 식용유 두르고 두부와 양파를 구워요. 두부에 소금 간 살짝 해주고요. 앞뒤 노릇하게 구워내요. 양파 구운 거 두부와 함께 넣고요. 조림볶음용 몽고 맞는 맛간장으로 만든 양념장을 얹어서 졸여요. 양념장 넉넉하게 만들었으니 여기에 얹은 다음 남은 양념장은 남겨두고 다른 반찬할 때에도 사용하면 되겠어요. 맛있는 간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양파까지 구워서 만든 것이어서인지 이번 두부조림 대성공이에요. 입맛 까다로운 남편이 맛있다면서 밥 한 그릇 뚝딱 했어요. 불 끄고 참기름 두르고 통깨 뿌려 완성. 반찬통에 담아 냉장 보관해서 끼니 때마다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요. 데워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 두부조림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저는 벌써 다 먹어서 또 만들어야 해요. 오늘은 몽고 맞는 맛간장 국찌개용과 조림볶음용으로 빠르게 국과 반찬 하나 쉽게 뚝딱 만들었어요. 내일은 뭘 만들어 볼까? 아 맞다, 양념장 남은 거로 생김 구워서 밥 싸 먹어야겠어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